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시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청사 건립의 모범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그다음 모범 사례가 경기도의 과도한 행정 간섭이나 여러 행정 절차에 얽매여 편도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 고양시는 경기도 북부 유일한 특례시이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 지역입니다. 인구가 늘면서 고양시 업무도 많아졌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사는 아직 인구 10만이 안 되던 고양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실제 본청 직원 32%만 시청사에 근무할 뿐 나머지는 인근 임차 빌딩에서 임차를 매년 12억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시청주는 10곳의 얇고 비좁은 임차 빌딩에 너부살이를 하고 있고, 찾아온 시민들은 이부서 접수를 찾아 헤매는 실정입니다. 원청 근무는 지은 지 40년 지나 안전진단 C등급, D등급을 오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차 전쟁도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2,950억 원으로 예상했던 주변 신청사 건립 비용은 4,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백석동 신축 건물 소유권을 고양시로 이전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2018년에 백석 건물빌딩을 공공청사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한 시의회 의결을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원래 초 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대신 완공 단계의 백석 건물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좋은 모범 사례입니다. 기부 체납받은 건물을 청사로 활용하면 수천억 원의 신청사 건립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모범 사례는 경기도의 월권 행정감사와 수사심사 지연으로 커다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해관계가 엇갈린 고양시민 270명이 백석동 이전 사업에 대한 법조례 위반을 사유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고, 경기도 감사 결과 기존 선행행위 중단 지연, 실정 소재지 미지정, 공공청사 기준 미확인 등의 세 건의 감사 청구 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사 대상 사무가 아닌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 7,500만 원은 예비비가 아니라 적정 비용으로 집행하라는 감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경기도 요구대로 사업 경비를 시설비로 편성할 경우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부당 재산 공제와 약정이 해제되고 고려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경기도가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아닌 사물을 감사 대상으로 추구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으며,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경기도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또 경기도 위법한 감사로 지방자치법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주민감사 청구 이후의 행정은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현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는 지난 3월 남양주와의 경기도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의 절차적 불이익이 없고 감사 대상 적발 목적이 아니어야만 확장 감사가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지난 5월 시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자료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감사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고향 특례시에 대해서만 바꾼 게 없습니다. 당초 감사 대상에서 하자를 찾지 못하자 타당성 조사 예산을 별건으로 감사해 일부 문제점도 아닌 문제를 적발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후제식 감사, 감사를 위한 감사로 문제점이 나올 때까지 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점이 아닌 내용도 일단 문제라고 공표하고 보는 시기였습니다. 고양 특례시에 있어서 경기도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심사만 하더라도 백석동 청사 인테리어 공사 투자금에 대해 이런저런 사유를 달면서 투자 심사 상정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가 투자 심사를 진행해서 청사로 사용하든지 민간의 매각이나 임대를 진행하든지 해야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 첨부 조건부로 수산시설 지난 사례가 많았는데 유독 고양시만 왜 절차상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시재사를 아무쪼록 시청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판단하여 수사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신 것을 거듭 축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